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2014 건동홍 아웃풋 비교입니다. 2014년 각종 고시와 전문직 시험, 기업 임원, 22대 총선 결과, 기부금 현황 등으로 보는 2014년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아웃풋 비교 영상입니다. 먼저 2014년 로스쿨 입학생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학부 출신 로스쿨 입학생 수가 11명, 동국대 학부 출신 로스쿨 입학생 수 22명, 홍익대 학부 출신 로스쿨 입학생 수 23명으로 홍, 동, 건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로스쿨 입학생 수로 범위를 좁혀보았습니다. 건대와 동대가 각각 5명, 홍대 출신이 각각 3명으로 건대와 동대가 공동 1위, 홍대가 3위였습니다. 대형 로펌 입사자 수는 건국대 학부 출신이 2명으로 공동 8위, 동국대학교 출신이 1명으로 공동 12위, 홍익대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 역시 학부 순위입니다. 다음으로 현직 검사 재직자 순위입니다. 건국대학교 출신 현직 검사가 14명, 동국대학교 출신 현직 검사 16명, 홍익대학교 출신 현직 검사가 11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직 판사 재직자 순입니다. 건국대 출신 현직 판사가 12명, 동국대 출신 현직 판사가 8명, 홍익대 출신 현직 판사는 1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3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입니다. 건국대가 21명으로 14위, 동국대가 24명으로 공동 12위, 홍익대가 19명으로 15위를 기록하여 비슷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자 수입니다. 건국대 출신 행정고시 합격자 수가 1명으로 공동 15위, 동국대 출신이 3명, 홍익대 출신이 0명이었습니다. 밑에 순위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고시입니다. 건국대가 0명, 동국대가 1명, 홍익대가 0명으로 동국대학교만 유일하게 합격자를 냈습니다. 다음은 입법고시와 기술고시입니다.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까지 아무도 합격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수입니다. 건국대학교가 3석으로 전체의 1%, 동국대학교가 2석으로 전체의 0.7%, 홍익대학교가 0석으로 1석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2014 삼성전자 임원수입니다. 건국대가 7명으로 공동 18위, 동국대가 4명으로 공동 23위, 홍익대가 11명으로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 현대자동차 임원수입니다. 건국대가 6명으로 공동 19위, 동국대는 2명 이하로 미집계 되었으며 홍익대는 13명으로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가장 최근 학교 기부금 현황입니다. 건국대가 56억 원을 기부받았으며 동국대가 불교재단의 힘으로 98억 원으로 전체 9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25억 원을 기부받으면서 전체 40위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건동홍 아웃풋 비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